없고 제대로 챙겨먹은 사람을 못 봤는데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. 정말 뭘 믿고 이래. 진절 전과 7번 강도 살인자인 날 정말 울렸단 말이야. 소문이 쫙 퍼져서 모처럼 신사참배를 찬성하던 기독교인들까지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뭐야? 전임 스미스 부장이 사표를 내고 그만둔 것도 다 주목사로부터 받은 감화라고. 소문이 났겠군. 네, 이대로 가다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. 그래. 남은 건 한 가지 뿐이지. 저는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맡겨. 주여, 여기 비록 몸은 영어 속에 갇혀 있으나 마음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날이 기도하는 어린 양떼들이 있사옵니다. 주미철! 나와! 주여, 이 종들이 이 환란의 시대에 슬기와 용기를 갖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.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자, 고생이 많으십니다. 목사님, 저희들 모두 얼마나 목사님을 뵙고 싶은지. 교우 여러분, 이건 제 고생이 아닙니다.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고난의 길이요, 시험입니다. 우리가 주님이 내리신 시험을 이겨낼 때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한테 있을 겁니다. 염려 마십시오. 목사님께서 겪으신 시련이 저희들에게 용기와 실명을 주십니다. 고맙습니다.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. 여러분,
우리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높이 찬송합시다. 맡기신 짐을 지고 가느라고 어머니 봉양을 못 드리고 있어. 이 불효자식을 대신해서 당신이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시고.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, 주님의 뜻을 소자는 조금도 어긋내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, 그래야 주님의 종, 내 아들이.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. 그리고 만성금하십시오.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지으신 모든